멋진 경기 함께 해주셨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께 소감, 감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뭐 멋진 응원 보여드려서 저희 선수들이 힘이 나서 뭐 좋은 성적 내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팬 여러분들의 직접 질문하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분. 아까 마지막 타석 때 담장 때리는 2루타를 치셨는데 속마음으로 진짜 넘어갔는지 생각하셨나요? 아니, 솔직히 좀 끝에 맞아가지고 저는 현수한테 잡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운 좋게 담장 맞아서 좋은 타워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대박. 아니 그 오재일 선수분이랑 강민호 선수분도 삼성에서 은퇴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원석 선수분도 여기서 은퇴할 생각 있으신지? 저는 다른 팀 갈 실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삼성에서 은퇴하기로 하신 우리 강민호 선수가 저기서 그라운드 투어를 하고 계시고요. 자, 이어서 세 번째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삼성 팬이고요. 이원석 선수 삼성으로 오신 이후에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올해는 이원석 선수한테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의 각오 짧게만 여쭤봐도 될까요? 제가 초반부터 좀 믿음에 뭐 보답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뭐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꼭 약속드리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세 분의 팬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. 앞으로 더욱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 팬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의 승훈 선수, 우리 이원석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원석 화이팅!